예전에 1980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이제 키 작은 독재자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해외 차입금 필요했는데 해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50억 달러인가? 자, 그거를 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디폴트를 내세요. 한쪽에서는 긴축해서 갚재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긴축해서 갚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갚았어요. 투자한 사람한테 유리했죠? 좋았죠? 예, 예. 근데 8년 뒤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처형당했어요. 자기만 착취 저 아주 호흡롭게 생활하고 엄청나게 긴축을 해가지고 국민들은 못 살게 굴었고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였는데 자, 3프로TV의 11월 야심작 노벰버 스페셜 신가투어 시즌 11월 야심작을 노벰버 스페셜로 번역이 되는구나. 어디 해외 나가나 보지? 자, 지방방송 꺼주시고요. 네, 신과 투어 시즌 2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신과 투어가 뭔가 싶지만 사실 3프로TV의 현재를 만들어 놓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우리 팟캐스트로 할 때 네. 네? 정기적으로 했던 싱가투어 책과 함께 네. 신의 경제사 특강 뭐 그런 야, 초창기 얼굴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네.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맛집 술집 면세점 이야기는 쏙 빠지는 참 이상한 여행 이야기 네. 네. 3년 만에 돌아온 싱가투어 시즌2의 네. 가이드를 가이드는 안 바뀌었죠. 소개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SC 리서치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한때 여의도 클라스로 알려졌던 네. 저희가 책을 냈었잖아요. 작년에 네. 코로나 투자 전쟁이라고 왜 그랬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네. 신환종이라는 이름 말고 여의도 클라스라는 필명으로 참가했던 네. 아,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었죠. 자, 오늘 그래 드디어 이제 신과 투어를 안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슬슬 여행의 문도 좀 열리는 마당에 우리도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여행을 네, 못 가는 분들을 위한 다시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3년 만에 나오니까 네. 어때요?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얼굴을 공개할 수 있어서 그때 얼굴 공개 안 돼가지고 참 하고 싶었는데 얼굴이 공개 안 돼서 예. 그랬고 그 많이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시장에서 있었는데 그렇지. 그 코로나 특히 이제 2008년도 그렇고 금융위가 저희 전공인데. 네. 아, 그럴 때 참 아쉬워가지고. 아, 코로나 경제위기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저기 말씀을 해주셔서 코로나 투자 전쟁 때 그 지금 필명으로 같이 조인해서 그 거대한 변화를 정치 그러니까요. 경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좀 있었고, 일단 이제 또 그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FICC,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또 이제 원자재 FX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프라 뭐 이런 전 세계 투자를 F라는 게 픽스드 인컴 얘기하는 픽스드 거죠? 인컴입니다. 그다음에 네. 커런시 커머더티 이렇게 주식 빼고 실은 전 자산을 다 하는데요. 요즘 금융기관들이 실은 주식은 많이 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라고 리테일, 하면서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그 증권사나 이제 보험 연기금들은 주식 투자 비중은 상당히 적고요. 대체 자산, 이제 채권, 또 이제 원자재, 저는 전 세계 투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런 식으로 실은 되게 다변화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실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이런 것들인데. 아니, 신현수 센터장님 뭐 금융회사들이 주식은 잘 안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대체 자산이라는 이른바 뭐 커머더티라든지 담을 것들이 뭐 많아지니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그렇죠. 좀 축소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오르고 있었고 지금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아마 채권 투자자들이 아마 작살 났을 겁니다. 되게 어렵죠. 네. 그런데 금리는 상당히 오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기회가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은 자금들이 다시 채권 쪽으로 또 중위험 중수익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 말은 다시 금리는 하향이라는 뜻입니까? 하향 내지는 뭐 횡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금리를 먹죠. 그렇죠. 미국채는 뭐 1.9% 뭐 2%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 회사채는 4% 5% 하일드나 뭐 이런 고금리 채권 지금 금리가 막 오르고 있는 나라들은 뭐 10% 이렇게 가게 되면 주식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이 뭐 그렇게 높지가 않다면 예. 이제는 또 다변화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투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볼 때 어떤 나라는 주식으로, 어떤 나라는 채권으로, 어떤 나라는 또 다른 뭐 원자재나 다른 기회들로. 네. 이렇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글로벌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주제인데 미국 주식 이야기 빼고. 나머지. 아, 미국 주식도 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 미국 주식에는 그 저희가 이제 ETF라고 하는 게 예. 미국 주식 시장에 거기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투자를 대용으로 미국 주식 ETF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 겁니다. 네, 뭐 미국 주식 이야기는 저희 그 이학영 부장님 아시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니까? 너무 미국 주식 네.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얘기는 뭐 전 세계 자산을 거기서 거래할 수 있다. 굳이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공부도 또 많이 그동안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 이제 투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행 가기 전에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가방 싸? 네. 가방 싸고 뭐 준비물도 챙기고. 준비물을 어떻게 챙길 거고. 네. 요새 그 동네 어떤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저거 어떤 비행기 탈 건가를 정해야 돼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거냐기보다는 이제 어디 다 갈 겁니다. 다 갈 건데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동안 너무 이 경제만 봤어요. 그죠? 경제로 분석하는 비행기만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거 제가 한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저 자본시장 연구원이 최근에 그 발표한 자료 중에 그걸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전통적 자산 배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한 2000 저 코로나 이전까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거의 경제적인 가치 제고 그다음에 투자 시기가 되게 장기적이고 예. 개별 재무적인 위험 이런 분석, 계량 분석만 했다고 한다면 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바뀐 게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상황. ESG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예. 예. 그다음에 투자 시기가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죠? 왜 갑자기? 전염병 같은 게 또 튀어나올 수도 있죠. 또 이런 것들을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벤트 리스크라고 합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뭔가 심각한 게 그렇죠. 요즘 덜컹덜컹 거린다. 그렇죠. 예전보다 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계열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대응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위험 보시면 재무적인 위험, 기업의 회계나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기업 자체에서 터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서 그것도 급변하면서 새로운 규제 생기거나 뭐가 또 전염병이 생겨서 공급망이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실은 전과 후가 완전히 분석 툴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지금 뭐 ISM 제조 지표 보고 PMI 보고 몇 개 지표만 보고.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라는. 그 비행기를 이제 잘 골라 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도 그동안은 계량 지표만 거의 사용을 많이 했던 게 지난 그렇죠. 30년 동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자부시아 연구원이 최근에 나온 것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차피 투자가 해외 투자는 해외 그 저희 여행도 국가 중심으로 가잖아요. 국가를 분석하는 쪽이 주식 투자자들이 잘할까요? 아니면 채권 투자자들이 잘할까요? 채권 투자가 잘하죠. 잘하죠. 왜 그럴까요? 크레딧이 들어가니까. 소버린 리스크. 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잖아요. 주식 투자자의 포커스는 기업입니다. 근데 야, 주식 국가 주식은 없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네. 그렇죠. 채권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투자들의 목표는 제일 분석의 첫 번째 단위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 국가가 무슨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거 하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 금리 애널리스트.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저기 서정님 말씀하셨던 커리디 쪽은 채권 투자자 쪽에도 이제 두 가지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보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회사채. CDO, CDS, MBS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문제가 터진 애들 예.
온갖 문제들이 다 여기서 터지죠. 크레딧. 저는 실은 그쪽 출신이고요. 그 이제 옛날에 우리 박종현 연구원 저희 같이 예예. 있다가 나간 후배인데 그 친구는 이제 금리 애널리스트. 우리 강승원 연구원 또 뭐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금리 쪽, 저는 이제 크레딧 쪽. 이렇게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걸 확대해서 좀 분석을 할 건데 그래서 네. 중요한 게 실은 국가라는 겁니다. 이 국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제 갈 거냐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 분석 제일 잘하는 쪽 두 가지 갖고 왔는데 하나가 S&P. 글로벌 투자가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분석을 하느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요게 요즘에 바뀐 S&P의 방법론인데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나라의 정치 제도적인 어떤 변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떤 상태. 세 번째가 외환 문제, 외환 유동성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정, 부채 이런 겁니다. 마지막이 이제 통화 정책 등등이죠. S&P 거는 계속 쭉 바뀌는데요. 요거를 무디스 거랑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게 무디스 겁니다. 자, 요게 좀 더 명쾌하죠. 첫 번째가 경제는 그래서 우리가 거의 99% 계속 어떤 나라 투자할 때 뭐 이럴 때 많이 보는 경제만 보는데 이거는 전체 글로벌 투자가들이 볼 때 이거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보는 또 다른 측면이 재정이죠. 부채. 이 나라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거. 재정 적자 흑자. 예. 요거까지 많이 보시는데요. 요거 두 개 해봤자 실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뭐냐? 자, 두 번째가 정치 제도적인 투명성. 이게 영어 원문이 여기 있어요. 이게 Political Institutional Streng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라의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 저게 저 나라 돈 가치나 저 나라 채권의 디폴트 여부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점점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 주로 이제 돈 가치에 그럼 영향을 주겠네요. 환율. 그렇죠.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크레딧에 영향을 주죠. 전체 영향을 줍니다. 네.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예요? 인스티튜셔널 스트렝스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중국이 다시 전체주의로 간다. 시진핑이 뭐 10년 이상 더 간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은 30년 동안은 별로 안 중요했는데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렇죠. 왜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그게 그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나라 부도라겠어? 주식 투자가들 생각들이죠. 그런데 채권 투자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5년, 10년인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날 줄 알아?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확확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리스크가 큰 데는 높은 금리나 높은 수익을 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면 이 나라가 국채를 못 갚을 수도 있어? 그 국채 그 채무 상환 능력과 의지에 관해서 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번째는 이벤트 리스크 대응 능력입니다.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자연재해. 코로나? 코로나. 자, 또 지정학적 위기. 그런 거. 전쟁. 내지는. 우리는 실은 코로나 전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이벤트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 저거 대북만 봤죠. 예예. 예. 그러고 있었는데 글로벌 투자가들은 요 네 번째 되게 민감하고 이미 좀 익숙해요. 미국만 하더라도 자연재해죠. 예. 허리케인, 쓰나미가 오면은 회사채가 디폴트 나버려요. 뭐 회사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또 캘리포니아 산불 나서 막 부도 납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너무 심했고 재보험사. 근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염병 같은 것도. 예. 네. 요 이벤트 그래서 이제 그 이미 글로벌 투자가들은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되게 많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오면서 이런 분석들을 이제 시작하게 해냈는데 이미 글로벌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우리가 배우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할 거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경제하고 재정 분석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많이 했어요. 예, 이미 뭐 우리 저 이코노미스트 또 뭐 이제 스트래티지스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 근데 이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좀 다른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뭐 부채가 많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 크레딧 관점에서도 미국 부채가 100% 120% 간다고 그렇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대기업도 실은 그렇고 중소기업 쪽의 문제죠. 자, 이거는 많이들 아는데요. 이 두 번째하고 네 번째가 상당히 약해요. 자, 글로벌 투자가들이 자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블룸버그 치면은 이미 2023년 4년까지 스케줄 다 나왔습니다. 숫자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차별이 안 나요. 그러면 뭐가 저기 투입 이제 시간 투입을 많이 하냐? 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인데 특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의회끼리 뭐 싸우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환율과 뭐 금리와 이런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나라들이 그동안은 주로 신흥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는 선진국조차도 다시 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문제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차별화네. 제가 봐도 경제력, 재정 건전성 저런 거는 뭐 친절하게 뭐 OECD나 IMF 뭐 자국 중앙은행 이런 데서 계속 자료를 내니까 더 변별력이 있는 게 2번, 4번이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실은 이제 요 정치 제도적 투명성에는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그리스 얘기 한번 했죠. 옛날 우리 시작할 때 뭐 그런 나라 투자하기 쉽지 않은 게 이제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자, 요게 우리나라 등급이에요. 우리가 지금 AA 제로를 받고 있는데 경제력, 정치 제도적 투명성, 재정에서는 거의 베리하이로 무지 높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벤트 여기 지정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만 낮은 거예요. 저게 중간치구나. 네. 그런데 요 두 번째 정치 제도적 투명성 문제 해결 능력이 하이에서 베리하이로 올라간 게 2016년 하반기입니다. 그때 등급이 올라갔어요. 그게 마지막 등급 올라간 거고요. 예. 그 뒤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 네. 그럼 우리 저 정부 바뀌면서 바뀌기 직전이죠. 직전에. 네. 왜 올 그 뭐 쌓인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저 판단을 뭘로 하죠? 그래서 이때 등급이 올라가서 그때 경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사람들 다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거 뒷북이다. 신용평가사들이 늘 하는 뒷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지금 몰랐던 건데요. 정치 제도적 투명성과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20년, 30년 관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권을 그렇죠. 바꾸고 뭐 그런 역량이 있는 나라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된가? 1990년대 후반, 이제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돈이 이제 외환위기 때 돈이 주식으로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채권과 대출로 먼저 들어왔을까요? 채권과 대출이겠죠. 그렇죠. 환율이 2000까지 내려갔죠. 금리가 삼성전자하고 은행채 거의 15, 16%까지 갔잖아요. 맞아요. 이때 주식 뭐 하랍니까? 채권만 해도 환 차익에다가 금리만 막 15%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그때 뭐 삼성전자가 그랬지 삼성전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네. 30% 가까이 됐어요. 30% 되고 막 그 네. 그랬죠. 현대도 네. 그렇고 뭐 등등. 맞아요. 자, 이 사람들의 논리는 채권은 내 돈 띄어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상환만 받으면. 상환만 받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제가 채무 상환 능력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외환 보유고 예. 재정 적자 뭐 이거 경제 지표로 판단합니다. 돈이 얼마 있냐 없냐 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의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 상환 의지. 얘들 봤더니 우리나라 의지 금무기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 오, 되게 특이한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들만 살겠다고 막 배째라고 나오는데. 모라토리움. 예. 오, 이 나라는 금무기하고 난리가 나. 내 돈 띄어먹진 않겠는데? 그럼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요런 식의 관찰을 한 20년 동안 해서, 얘들은 요 시스템들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거 올린 거예요. 네. 이거는 다른 등급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상황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건 쉽게 안 떨어집니다. 거의 선진국으로 거의 인정한 거나, 그러네.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한쪽에 제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리스 옛날에 막 개판인 이유가, 겉으로 보기 멀쩡한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IMF가 빌려준 론이 디폴트 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상환 능력뿐 아니라 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오른쪽 끝에 우리나라 같이 되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독일이요. 강대국 중에 유일한 트리플A가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미국이 등급이 AA 플러스, 일본은 뭐 A 플러스, 중국도 뭐 그렇고, 영국도 프랑스 다 AA입니다. 왜 독일만 AAA일까? 독일이 의지가 있지. 강합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2007년 전에는 실은 유럽에서 바보라고 우리가 불렀죠. 독일 통일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뒤로 한 15년 동안 힘들었고, 그때 2007년, 2000년 초반에 슈로더 그 3인당 총리가 나와서 그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서 그때 그 네오나치 막 머리 빡빡 깎은 애들이 외국인 혐오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잡 쉐어링 합시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 연봉 반 잘라서 오후반 오전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리스나 이태리 같으면 이거 내가 왜 해? 내가 왜 책임? 내가 왜 떠나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독일은 할 수 없이 하고 감내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나라 또 독일 같은 나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나라, 이 의지가 되게 강한 나라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아주 심각한 나라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강력한 개혁의 흐름들이 나올 때가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모디노믹스 처음 나올 때 한 50% 올라갑니다. 그날은 왜요? 왜? 원래 잘 참는 나라여서? 아니면 못 참는 나라여서? 아, 바로 직전에 보시면 제가 이제 2013년 그 14년 1월에 이제 인도에 가요. 바로 직전 2013년 6월이 이제 테이퍼링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프레자일 5 다섯 개 나라 작살날 때죠. 예. 그죠? 인도, 브라질 할 것 없이 환율이 엄청나게 절하돼서 작살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전에 만무한 스윙 정부가 파퓰리즘 정책으로 엄청나게 퍼주기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엉망이 된 상태였었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제 튀어나오면 이대로 안 되겠다.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글로벌 자금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50-60% 주식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쭉 보면은 국가별로 이제 좋은 타이밍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하나는 매크로가 유리해질 때. 자, 2014-15 이럴 때가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인데요. 인도는 일단 그 빈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세금을 걷기보다는 보조금 주고 시작해야 되는데 원유가 거의 안 나요. 그러면 원유 엄청나게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 100달러는 쥐약입니다. 예, 예. 그런데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땡큐예요. 여유가 생기죠. 매크로가 완전히 좋아지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완전히 글로벌 투자가들이 정말 이제 신물 날 정도로 진짜 힘들었던 게 2013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시장이 전개된다. 이거는 투자하기 땡큐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게 2014년 초반, 그래서 그때 60% 올라가고, 자,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각국의 이 변화에서 하나는 매크로, 하나는 이 나라의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개혁, 제도적인 개혁 변화, 요거를 추적하면서 그 타이밍들을 고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글로벌 투자가들의 그 이제 노하우들이었기 때문에 나라별로 그 타이밍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나라는 유가가 높은 게 좋고 어떤 나라는 낮은 게 좋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의 타이밍이 잘 나올 때가 있고 또 가다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의 많은 부분들을 어떤 나라에서 어떤 놈이 정권 잡아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그리고 그 변화의 씨앗이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나라 뉴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2010년 12월 시작했거든요. 제가 2013년 14년 2월에 이제 갔어요. 인도에 갔어요. 보고 와서 아 이거는 변한다 와가지고 스트롱 바이 했습니다. 일단 그때는 제가 해외 주식도 하고 있었어요. 해외 주식 채권 뭐 전부 다 하고 있어서 그때 우리 연기금들하고 저기한테 이거 사야 된다 스트롱 바이 나왔거든 했는데 매니저들은 사고 싶었는데 윗분들이 못 하겠어요. 왜? 아니 프레자일 5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지표가 나온 게 있냐고. 좋은 건 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유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매크로. 또한 두 번째 강력한 변화의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모디노믹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강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다. 모디가 예를 들면 뭘 했었죠? 모디가 그 동안에 이제 인도의 병목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 전 정부가 상당히 파퓰리즘 정책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시장 친화적인 개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2014년 초반에 이제 시작이 된 것들인데 정권 교체는 한 5월이었고요. 이런 흐름이 모디가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한 글로벌 아이비들은 현지 한 명씩 있죠. 현지 담당이 있잖아요. 시그널을 줍니다. 그럼 본진이 와서 빡 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갔다 오면은 회의해야 돼. 일단은 잘 갔다 왔냐고 이제 일단 쉬고. 네, 여행 갔다 온 걸로 알죠. 뭐 기념품 뭐 사왔나? 당장병 사왔니? 그때는 좀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투자가 어려운 게 우리는 항상 지표만 본 겁니다. 지표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리고 본인도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네, 아무리 스트롱 바이라 하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60% 올라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상하니까 공부 한번 해봐. 연말 가니까 지표가 GDP 성장이 중국보다 더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debt to GDP니까 다 바뀌죠. 네. 그래서 글로벌 국내 연기금이나 이런 저 기관들의 자금이 2015년 1월부터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져 일단 떨어져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오르죠. 우리는 항상 뒷북을 쳤던 게 밖에 이제 투자나 분석하실 때 오로지 지표 뭐아요 우리가 지표 그런데 밖에서 만약에 한국 투자하러 누가 왔습니다 분석하러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야 요즘에 인플레가 어떻게 되니 요즘에 GDP 요즘에 반도체 경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놈 사람하고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자, 이 정부가 다음 정부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아, 걔네들이 지금 한국 주식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항상 밖에 볼 때는 국내 볼 때는 저희가 부지불식 간에 그걸 다 깔고 어떤 정치적 변화나 정책 변화를 깔고 지표를 공부하는데요. 밖에 볼 때는 왜 지표만 볼까요? 정치적 배경이나 흐름을 이거를 봐야 된다고? 다 무시하고 그죠? 이 문제가 있어요. 글로벌 투자가들은 그래서 경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깔고 블룸버그에 나오니까 어떤 놈이 변화되고 할 거냐라는 거에 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이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나오는 걸 가지고 거기 이제 베팅을 하거나 그 가능성을 높게 봤을 때 그래서 특히 선거나 뭐 탄핵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이 급반전을 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들이죠. 그게 예전에 뭐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것 없이 각국에서 정부가 바뀌면 다음 정부의 정책이 뭐냐?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요. 다음 정부의 성격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특히 아까 제가 어떨 때 이제 그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 성과가 좋냐 보면은 글로벌 투자가한테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때 매크로가 유리했거나 시장 친화적인 게 나왔거나 아니면 둘 다 나왔거나 그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것들이 바로 요 이제 표라고. 공매도 금지 이런 건 시장 친화적인 거와 반대인 거예요, 그럼? 글쎄요. 그럼 뭐가 친화적이고 뭐가 비친화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에서 나왔던 정책이나 또 우리나라 정책이나.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좀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락한 곳이 브라질입니다. 예. 원자재 가격 강세에다가 이러면은 원래 오르는 게 맞죠. 러시아 걔네 수출품이니까. 예. 근데 오히려 더 떨어지고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지금 정부 볼소나로 정부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지지율이 막 18%까지 급락해 버렸거든요. 예. 그 파퓰리즘 정책을 막 쓰면서 기존의 볼사 파밀리아라는 이 정책이 더 확대되는 보조금 확대 정책을 하니까 보조금 주는 거 그러면 재정이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정부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 나라 부채가 높아지게 되면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결국 투자는 리스크 대비 리턴인데 옛날에 10% 그때 부채 비율이 50%일 때 네. 10% 하고 정부 부채 비율이 90%일 때 10%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좋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는 거는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그런 파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겠다. 이제는 재정 균형으로 가겠다. 예. 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디도 씨는 비슷한 걸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가들이 이 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어떤 정책들을 이제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잘 실행하는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그와 조금 더 복잡해진 거는 이제 ESG 문제가 여기다 들어간 것들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시장 친화적인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아까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겠죠. 재정 적자가 나면 당연히 정부 돈은 부족해지고 부채는 늘어나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나라 통화로 즉 브라질 통화로 발행한 채권과 네. 달러 표시 채권으로 발행한 채권과의 그 디폴트 가능성은 예를 들면 달러 표시 채권을 샀다면 그 나라의 외환 보유액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 나라 정부가 뭐 적자든 흑자든 그 나라 돈으로 적자든 흑자든 무슨 상관이겠으며 또 만약에 그 나라 돈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면 돈 찍어서라도 주겠지 디폴트 내겠나? 재정 적자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40%씩 60%씩 그 떨어졌는데도 던지고 할 그런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저기 논점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로컬 채권은 부도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돈 찍어서 갚으면 되니까 굳이 부도까지 낼 이유가 뭐가 있겠나. 로컬 채권이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정부가 이제 대외는 이제 달러 없으면은 상환해야 되고 되게 위험하니까. 근데 로컬 채권의 경우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자, 부족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자 그냥 모르겠다 이제 돈 안 쓰는 게 하나 있겠고 하나는 돈을 마구 찍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이 빌려주겠죠. 국채 인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플레 생기거나 통화량 우리가 이제 그렇죠. 앞으로 다뤄야 될 인플레가 그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환율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하이퍼로 가는 나라들의 공통점. 그래서 이 부채기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채는 네. 리스크 프리일까요? 무위험일까요? 뭐 위험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미국 채는 무위험일까요? 그것도 무위험은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그 우리가 국채라고 하죠. 정확한 채무 상환의 주체는 누굴까요? 정부. 그렇죠. 예, 역시 잘 아시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물으면 대한민국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정부가 아니라 국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금융을 또 잘 하시니까 난 국가라는 의미에서 정부라고 얘기한 건데 국가로 보시는 거죠? 근데 국가로 보시는 분이 많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이렇게 보시는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국가야. 금 모으기 하는 나라니까. 자, 지금 그건데요. 보시면 만약에 그 아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채 이런 게 리스크 프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 등급 혹시 아세요? AA 플러스 AA 제로. 글로벌은 AA 제로입니다. 국내에서는 네. 국내 트리플 A지 뭐. 국내는 등급이 없어요. 아니까. 아예 없어요. 리스크 프리라 그런 걸까요? 이게 일본은 로컬 엔화 국채는 등급이 뭘까요? 엔화 국채? 엔화. 일본인 입장에서 등급이 네. 있어요 거기? 거기도, 있어요. 거기도 전지전능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트리플 A가 아니고요. A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기평에서 주는 게 그렇죠. AA 플러스라고 네, R&I 자기네 저 정부 거를 네. 하기가 워낙 많이 발행해야지 걔네들. 그러면 S&P는 달러로 된 미국 국채를 왜 AAA가 아니라 AA 플러스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확히 따지면 그 무위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근데 왜 우리가 아까 국채 상환 주체를 국가가 아니라 정부 그리고 실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게요. 예. 말은 국가인데 실은 그 정부에 대한 여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가는 그 영화 있죠?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가 실은 틀린 말입니다. 국가는 부도난 경우 거의 없어요. YS 정부 부도의 날. 근데 정부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컨트리하고 이 정부가 다르다는 건데요. 뭐냐면 국가는 세금을 이만큼 걷고 국민들이 살아있으면 지출을 줄이면 돈이 나와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리스가 힘들었던 긴축.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금 걷고 하면 나갈 수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못해요. 잘리니까. 이 정부가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랑 정부가 이게 다른 건데요. 예전에 1980년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이제 키 작은 독재자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해외 차입금 필요했는데 해외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50억 달러인가? 자, 그거를 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디폴트를 내세요. 한쪽에서는 긴축해서 갚재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긴축해서 갚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갚았어요. 투자한 사람한테 유리했죠? 좋았죠? 예, 예. 근데 8년 뒤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처형당했어요. 그게 갚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긴축하면서? 동유럽의 다른 나라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 나라는 보니까 아주 호그롭게 생활하고 엄청나게 긴축을 해가지고 국민들은 못 살게 굴었고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였는데 이제 동유럽이 민주화와 함께 온 거죠. 다시 돌아가서 1980년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실은 긴축보다는 그 디폴트 내는 게 이 정부를 유지하고 뭐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돈을 갚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가 리스크 이런 거는 실은 은행에서 다루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다루는 이 레이팅, 소버레인 레이팅은 국가는 부도난다는 개념이 아닌데 정부는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디폴트라는 개념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디폴트와의 거리를 가지고 트리플 A, 더블 A 이런 등급, 이제 신용 등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왜 이 채무의 상환의 주체를 자꾸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냐? 자, 우리를 기점으로 조금 더 후진 나라로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인도. 그보다 더 후진 나라.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리비아. 리비아에 우리나라 저기 금융기관은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건설사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중동이나 이런 데. 경험이 많아요. 네, 동아건설 같은 리비아 국채를 샀습니다. 가다피 있을 때. 그런데 가다피 수주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사 또 미생에 보면은 종합상사 해외 투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경험들을 금융기관에서 모르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압니다. 자, 보니까 리비아 국채 샀는데 가다피가 죽었어. 세상이 바뀌었네. 이게 좀 불안해서 다시 가서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안 줘. 새로 생긴 정부가 그거는 우리 게 아닌데. 새로 생긴 민주정부는 그건 가다피가 한 건데 옛날 정부가 가다피가 그걸로 돈 어떻게 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배째. 이게 빅패스를 하는구나. 소버레인 디폴트, 국가 디폴트의 거의 40%를 차지해요. 아, 정권 바뀌면 몰라라. 정권,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붕괴했을 때 적폐채권이구나. 그렇죠. 자산 수용 급자파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나올 이게 아직도 많은 나라. 이렇게 내가 투자했는데 금리가 막 50% 60% 돼서 좋은데 정확히 다 받을지는 신뢰가 없는 그런 나라를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금리가 저 50% 막 줘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나라들보다 좀 좋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내가 투자한 거가 뭐 몰라 이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이런 나라들이 80년대 70년대 다 민주화가 됐어요. 우리도 그랬지만 그래서 앞에 정권과 뒤에 정권의 연속성이 끊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디폴트가 잘 안 나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2000년대부터 한 겁니다.
이게 90년 후반부터 나타난 이머징 마켓 시대예요. 그래, 우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YS 정부 때 IMF 돈 받고 DJ 정부 들어올 때 대통령 후보들한테 다 각서 받았지. 니네가 누구가 대통령이 되든 이 돈을 받는 거다잉. 또 이어지는 거야 정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네. 혹시 모르고 있을까봐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얘기한 게 딱 그 두려움 때문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당연히 주지 싶겠는데. 그, 쟤네들이 사인 받으니까. 못 믿냐? 야, 우린 YS가 빌렸든 뭐 DJ가 빌렸든 야, 우리 국민들이 다 갚아주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렇죠. 그래서 순진한 거였구만. 그 전에 프론티어,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마켓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 성숙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저 가다피 리비아 가다피 채권은 그러니까 리비아 채권이 아니라 가다피 정부 채권이었던 거니까 모르겠다고 한 거죠. 리비아 채권이 아니고. 자, 그래서 볼소나로 정부냐 아니면 그 전에 뭐 테메르 정부냐 모디 정부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단 거였고요. 자,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앞에 정권, 뒤에 정권 정책 연속성이 바뀌어서 이게 뭐 채무 상환 문제 생길 가능성이 극히 적죠.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보다 더 갑니다.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인플레 역사를 보면은 이게 인플레 역사는 실은 채무 불이익 역사랑 같이 가거든요. 예. 옛날에는 사고 무작위 쳤습니다. 여기 신흥국처럼 디폴트 반복이었어요. 몰라. 지난 정부가 한 거야. 영국도 프랑스도 왕이 지 마음대로 했죠, 실은. 그죠? 그런데 2차 세계 대전 이후는 다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채무 불이행 반복의 역사에서 졸업했다. 그게 선진국이고 소득이 2만 불 넘어가는 나라에서는 이런 디폴트 같은 거는 없다. 요게 이제 관행이었어요. 채권 시장에. 그래서 그게 돈이 좀 있고 외환 보유액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에이 굳이 왜 안 갚아. 갚아야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인간적으로 저건 저러면 안 갚을 수는 없지. 나라가 망하더라도 그런 뭔가 컨셉이 바뀐 거예요. 제도적인 성숙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재정도 단단하게 관리를 하고 아니면 금융시장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신뢰도 되게 높아지고 그전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국민들이 아서라 한다는 거예요? 국민뿐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국가 시스템들이 감시감독하는 제도적인 성숙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관행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무슨 오바마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채 오바마 채 영국채 선진국은 졸업했다. 정치적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원래는 정부였는데 네. 이게 프론티어는 이게 개별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데 이게 쭉 성숙해가면 갈수록 이게 정부와 국가가 같이 하나가 돼서 연속성이 끊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국가에 대해서 채무를 상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이런 관행이 깨졌던 게 깨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2012년에 그리스인 겁니다. 아니 거기도 지금 선진국 중에 하나로 봤는데 예. 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갔는데 갑자기 디폴트를 완전히 신흥국처럼 아니 신흥국 프론티어처럼 양아치 짓을 하니까 화들짝 놀라버린 게 지난 2012년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돈 없어서 못 갚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었는데 통화를 절하하거나 뭐 등등등의 방법이 있겠죠. 주간 국가라고 한다면 그런데 통화가 하나로 묵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폴트 낼래, 긴축할래 이 두 가지밖에 옵션이 없었는데 이 제도적으로 성숙하고 뭐 이랬던 나라조차도 그 그리스는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 선진국조차도 배째라고 차우체스크 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긴축해서 갔다가 유럽 그 우리가 유럽 재정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 표현이고요. FT의 정확한 표현은 European Sovereign Crisis. 이런 얘기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그리스뿐 아니라 이태리,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자, 이 얘기는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럽 통화가 전진하니까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국채의 쭉 흐름에서 보는. 이 관점과 지금 이 국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 여러분들도 이제 제대로 이제 쭉 보셔야 될게요. 국가는 실은 조금 느슨한 개념이고요. 예. 정부 우리가 갖고 돌아다니면서 볼게 실은 이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냥 여행만 가는 것도 좋은데 그와 함께 좋은 투자의 기회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당했으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좋은 투자 기회를 이제 찾자라는 의미에서 그렇지. 볼 때는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하시면 지금 금리도 또 많이 올라왔고 아, 그러니까 슬슬 또 준비해야 네.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환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환 금리 그다음에 어떤 국이 기업의 어떤 금리가 높거나 이러면 기업에서도 좋은 기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정 어떤 국가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나라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도 주가야 뭐 별로 안 오르더라도 그 나라 환이 올라 버리면 그 뭐 40% 50%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키가 이제 환율과 반드시 환율을 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와 이제 주가 지수 이런 걸 볼 건데 그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신용 등급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들이 신용 등급이 저기 오른다 하는 거는 이 나라 점점점 투자하는 상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면은 뭐가 좀 문제가 생겨서 삐득삐득거리면서 잘 안 좋다. 자 이렇게 보는 건데 아 되게 좋은 게 쭉 등급이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반전해서 오른다. 이러면 주가처럼 이제 저평가 투자 턴어라운드 하는 거 국가가 턴어라운드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기회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네. 주식도 엄청 주식, 좋아지지. 부동산 환. 자 그죠. 그게 어떤 원리로 가느냐는 거를 우리가 같이 돌아 이게 국가별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매크로 미국만 보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봐야 되고 미국이 이제 돈을 풀 거냐 말 거냐 어떤 정책을 할 거냐도 봐야 되고 개별 국가의 상황들도 되게 잘 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에 의해서만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각국의 상황들 그 상황들이 경제가 아니고 자 지금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이 정치 경제 특히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뭐 인문학적으로 어떤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정학 이런 거죠. 러시아 같은 나라가 지정학이 또 심각하게 이슈가 되겠죠. 지표가 지표 경제력 재정 건전성 이런 건 좋은데 이 외국인들이 계속 뭘 팔아 제낀다라는 거는 좀 안 좋게 본다는 얘기인가. 근데 채권은 또 계속 사잖아. 채권은 우리나라 금리가 동일 등급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아직 그 외국인 투자들이 낮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좀 더 늘려야 되고요. 한 10% 돼요? 10% 됩니다. 우리 주식이 30몇 퍼센트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은 이 정도 지금 이제 10년물 2.45 이 정도면요. 땡큐죠.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거죠. 요즘 그거 저 달러로 저 CRS 하면 또 애드업 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어떻게 요즘 프리미엄 조금 나오거나 프리미엄 좀 나와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 헤지도 가능하니까 프리미엄도 나오니까 달러 들고 오면 오히려 수수료 먹고 들어와서 금리도 먹는다. 그 2.4보다 높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괜찮네. 그런 기회를 우리가 그래 우리가 돈은 갚아주잖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환은 못 막아줘도 환에 대한 걱정이 좀 외국인들이 있나 봐요. 즉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뭐 하여튼 우리나라 환율 그 뭐 오늘 뭐 예측을 하는 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내년에 저희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주식은 별론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그게 원화의 문제예요, 달러의 문제예요. 글로벌 달러 강세 아니면 원화만 그런 거예요? 그 글로벌 달러 강세 쪽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쨌든 그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는 거 이게 지금 논란이 내년 뭐 6월에 테이퍼링 끝나고 할 거다 아니면은 2023년에 할 거다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요. 예. 시장은 이게 금리 인상하는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때 움직입니다. 아마 내년에 금리 인상 언제 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지하게 움직일 건데 이제 어쨌든 상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그래서 내년에도 그 이슈들 때문에 지금 미국 채금리도 단기물 이제 좀 올랐잖아요. 네. 장기물은 좀 막히는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그 크레딧물 중에 포드 GM 같은 건 얼마나 합니까? 한 5% 4. 후반에서 5% 나옵니다. 10년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채권 투자가 기회가 다시 오겠는데. 예. 그래서 그 머니 무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포드 GM이 그 정도면 그 밑에 등급에 있는 것들은 훨씬 높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네? 왜 올라갔죠? 국채가 올라가니까? 네. 국채도 밀려 올라가고 크레딧 스프레드 더 벌어지죠. 스프레드도 좀 벌어진 것도 있고 그 그런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도율이
코로나 때 급등했다가 현저히 빠져서 지금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몇 년간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5%대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채 크레딧 투자는 2007년 그 서프라임 위기 터지기 직전에 이런 데 하면 안 되고요. 위기 터져서 2008, 9년쯤 부도율 꼭대기 나 이때쯤에는 그 뒤로 한 5년, 6년은 부드럽게 부도율이 낮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괜찮죠. 그럼 요즘 미국 그 포드, GM 같은 기업들이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6년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금리가? 아, 금리는 그건 아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밀려 올라간다는 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채가 한 2% 된다면 이 스프레드가 이제 통상 금리 상승기에 크레딧 스프레드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죠. 벌어질 그래. 때도 있고 만약에 대체로. 펀더멘털이 되게 좋아진다 그러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그럼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중간 어디에서 정점을 찍을 때 그때 사람들은 연말이나 올해 지금 연말 연초에 급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내년 초반 요쯤이 채권 투자하기 딱 좋은 다시 내려오는 내려오거나 횡보를 하더라도 그 정도면은 캐리가 나오니까 네. 한 4에서 5%면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실은 보면은 주식은 막판에 움직였지만 그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중간에 쭉 나오면서 이 중위험 중수익 시장이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요게 다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바뀌고 나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흔들리고 하는 건 주로 이제 브라질, 뭐 인도, 뭐 이런 류의 친구들이에요. 아니면 코리아 이런 나라들까지도 영향을 줘요. 그게 그 변수가. 아, 그거는 영향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급변동할 때, 그러니까 이제 98년이나 이런 게 저기 시장이 급변동할 때는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야 뭐 크레딧 그거의 문제인데 만약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아주 크게 바뀐다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 정권 교체 때문에 크레딧 시장이 망가지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환율이 뛰고 그 정도는 아니고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큰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위기 이후거나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고 뭐 이럴 때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AA 플러스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정책 이게 바뀌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상쇄하거나 커버할 수 있다. 돈을 못 빼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우리나라 신용 등급 이제 뭐 SK나 뭐 LG나 이런 데가 AAA, AA 이렇게 높잖아요. 네. 그런데는 그 이제 오너가 또는 이제 저기 이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실은 이사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쪽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주는 겁니다. 트리플 A, 국가 근데 이제 트리플 B나 BB로 가면 갈수록 오너의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쓰러지게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트리플 B나 저기 BB 뭐 이렇게 투자 투기 등급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얘기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리플 A, AA 쪽은 한쪽에서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나오는데 트리플 B하고 아까 신흥국 쪽은 어떤 놈이 정권 잡아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확확 바뀐다는 무지하게 거죠?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엄청나게 벌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데 참 이 얘기를 뭐 예전에 들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3년 만에 이제 업데이트 좀 하면서 야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는 거지? 니쿠 사쿠 내고? 네 무슨 말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가는 거라고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제 한번 다녀보죠 뭐. 가서 그 나라 뭐가 좀 바뀌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아 맛집 다니는 거 지겨워 이제 옛날에 맛집 많이 다녀가지고 그 이제 뭐죠 이번에는 저희 인플레 그런 그러니까. 걸 가지고 예. 그 인플레이션 하면서 실은 여기 책에 다루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미하고 그 실은 이제 많이 보셔서 질문도 많이 왔고 또 1970년대 이럴 때는 좀 어려운 표현들도 있어요. 요즘 제가 좀 아쉬웠는데 그것들을 좀 쉽게 말씀드리기도 하겠고요. 그래. 인플레는 어떻게 될 걸 보세요. 마지막 질문으로. 에? 인플레. 인플레. 요즘 너무 핫해서. 아. 제가 요 책의 한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애널리스트 또 경제연구에서 전망하는 인플레는 단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 저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실은 좀 장기적인 겁니다. 2020년대. 그러니까 앞으로 4년 5년 지나면 어우 물가가 막 7% 8% 막 뛰는 네. 거냐? 지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4년 5년의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요 한 10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인플레가 어떻게 변화와야 되었고 이런 문제를 봐야 됩니다. 왜 금리가 인플레가 한 40년 동안 빠졌고 금리가 또 40년 동안 빠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마지막 얘기는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상당히 뭐요?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올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40년 동안 빠져온 게요. 네. 아 그런 변곡점에 실제로 우리가 와 있다고 보세요.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변수 앞으로 변수는 저는 지정학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미국과 중국이 네. 싸우면 그게 이제 나중에 거의 ESG 있었는데요. 같은 것도 있겠지. 있죠. 싸우는 도구가 되죠. 예, 네? 네. 지정학적인 문제가 비용을 강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영향을 왜냐하면 변화. 역사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 미국 ESG 같은 걸 막 쳐들어오니까 코스트는 높아지지, 그죠? 생산자 물가 올라가고. 근데 중국이 코스트를 높여서 비싸게 팔면 그게 서구 소비자들한테도 결코 안 좋고 서구 경제에도 안 좋을 텐데 바로 직격탄일 텐데. 바로 직격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제조업 살린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로 지난 40년 동안에 아, 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 자, 요 그림입니다. 단기 정부가. 예. 자, 우리가 실은 그동안 여기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있었죠. 이 경제 철학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금융이 이렇게까지 파워가 세진 거는 실은 요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우리 뭐 워렌 버핏 형님 비롯해서 여러 그 투자가들이 엄청난 투자가 나오기 시작하던 이때 그래서 효율이 중요했고 그런데 실은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이게 반복되어 왔잖아요. 이 그레이트 저 인플레이션 이게 실은 국가 중심의 케인즈안 정책들에서 실은 나왔던 이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변화되는 국가 중심 회귀한다 되는 그래서 별로 안 좋네. 국가 중심의 이제 정책 실패가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처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냉전이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탈냉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은 이 탈냉전 한 30년 동안 그래. 여기 패러다임 안에 갇혀가지고 아들이 고등학교 가면 또 냉전. 자, 요 변화가 지금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시계를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의 상황은 이게 안심하기는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있겠죠. 모르겠다. 네. 저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종원이냐 아니면 연장이냐 국가중심 회귀냐. 그래서 주식도 저 만약에 저게 회귀라고 하면 골라야 될 종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핵심 역량을 버릴 수 없는 그 국가적인 지원 산업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내가 볼 때 지금 현재로는 재생에너지 이런 건데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의 어떤 최전선에서 공통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 같은 거. 아, 그 얘기를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해보세요. 국가 중심으로 회귀하면 나는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모임 이 어그리먼트가 다 깨지죠. 그거 국가 중심으로 회귀하는데 내가 왜 비용 써서 친환경 해야 돼? 너희들이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걸 이제 파워풀한 데서 강제한다는 거지. 그래서 ESG에 그동안은 E만 했는데 S하고 G가 그렇죠. 기업이 아니고 국가지. 국가 차원에서 사회. 신용 등급에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거버넌스가 이사회 제도와 이런 게 아니고요. 인권과 자,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이 강제되는 사회로 이 국제사회가 된다면 이게 심각해지죠. 당연히 저렇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노동 집약적인 사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네, 네. 다음 주부터 진짜 우리 그랜드 투어 얘기를 했지만 여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신가 투어. 그런데 그런데 또 우리 신한용 센터장의 묘한 매력이 그걸 또 재밌게 속삭여 준다는 거. 아주 속삭이지 마. 우리도 막 속삭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딱 덩치도 좋으신 분이 속삭 하니까. 자, 오늘은 신과 투어 시즌 2의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오리엔테이션. 지금 이제 배낭 이제 챙긴 거고요. 자, 이제 네? 짐들 싸시고 내비 이제 찍고 출발 가보겠습니다.
체력 만땅. 네. 맞습니다. 체력은 만땅이 아닌 것 같다. 세 명 다. 일요일 날 저녁이.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일요일 날 저녁 6시 42분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오후 2시부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럼 저는 또 여기서 끝나고 또 강남 넘어와서 미팅이 또 있어요. 아. 아. 왜 이렇게 사니? 10월 31일이라서 또 10월의 마지막 밤. 내년 내일부터는 또 노벰버입니다. 2021년 이렇게 네. 저물어 가는 밤. 그러네요. NH 투자증권의 FICC 리서치 센터장님. 네. 신의 복귀, 신의 귀환. 신환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